아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는요. 지금 월드를 제패하고 계시죠? 치민 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MC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예, 예. 다시. 네, 안녕하세요, VF 구독자 여러분. 보라보라 비보라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방송은 게스트가 있는데요.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미 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요.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네, 너무 이게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700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고 계신데.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오늘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말고 오늘 네.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아, 네. 일단 먼저 깜짝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전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은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깜짝으로 아 하는 게 정말요? 나을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한데요. 예. 방시혁 PD님이라도 오시나? 아,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 왜 일부러 초대 안 하세요? 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방탄. 계시니까요? 네. 아, 실수하려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깜짝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선글라스 벗고, 짜시가. 안녕하세요. 오, 아여우도 반갑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슈퍼스타. 예. 천국씨. 네네네. 아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요, 앉을 곳이 없는데요. 바닥에라도 앉으세요. 아, 여기를 앉으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이걸 좀 끌고 와야 돼. 네, 좋습니다. 아,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컨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방송 컨텐츠 뭐라고요? 풍부한 점. 뭐가 풍부?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보라보라 비보라. 예.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이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아, 저도 해주신다니. 구독했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국씨 알려주셔. 아, 그래요? 이번에 개설했어요, 사실. 이제 구독하자마자 네. 구독자가 4천만 명이라고. 아, 뭐 그냥 영광입니다. 아, 아무튼 오늘 할 게임은요,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혹시 빼빼로로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그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오늘 그 이제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소파이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소파이 콘서트요? 소파이 콘서트 아, 네.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아, 긴장을 했다. 해가지고. 지민 씨는요? 아, 네. 저도 저는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 기댔다. 자, 말 이어나가시죠. 이거 이제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2년 넘게 동안 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가지고 와, 확실히 오랜만에 그 함성이랑 이런 걸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무대하면서도 네. 예, 말씀하세요. 아, 저 혹시 말이 안 카메라 멀어서 잘안 들릴까 봐. 자, 그러면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랬다. 지민 씨는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아, 네네네. 네. 요즘 TMI 있으세요? 아, 바로 TMI 쪽으로 넘어가네요. 이제 언급은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공연을 아, 맞죠. 그거 있다. 했다. 공연하면서 어디 막 박았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그거 괜찮으세요? 네. 그 무대할 때 몰랐는데, 네. 이제 호텔 넘어오는. 호텔 넘어오는 도중에 아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 지금도 아픕니다. 아이고, 그 가서 컨디셔닝 한번 받으세요, 끝나고 나서. 네네. 근데 제 차례니까
하고 지민 씨. 네. 아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긴장을 이 친구가 많이. 긴장 제가 기대가 많았다. 아 기대. 네.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오늘 공연의 만족도는 한 100% 중에 한 몇 퍼 정도 됩니까? 한 100%면은 네. 한 15%밖에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네, 이것도 정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막 오늘이 별로였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첫 대면이라 이 마음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서 네. 못 드리고 그래서 내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해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구독자분들이 혹시 다 아미 분들이신가요? 아니요? 뭐 지나가다가 본 사람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이 예. 4천만 분이겠지. 예. 아, 그렇지. 오로지? 아, 네. 물 마셔도 됩니까? 예예 예. 예, 예. 셉이 좋으시네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요즘 인터뷰도 왜 구독자가 4천만 명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진행 방식이 독특하시네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매일 밤마다 웃으면서 자요. 아.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아, 예, 예. 그렇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네. 전 V앱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도 V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라고 V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네. 채널 이름은 뭐였지? 국임 상대 나오는 중.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 뭐라고요? 아 그 미니 국이 해가지고 아 민국이. 지병 민국이. 저희는 그 구독자가 아직 3,000명인데 3,000분도 되게 저희를 아껴주셔서 아이고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쵸, 좋을 때죠. 아 뭐 오늘 어떻게... 개설할 때 놓고 많이 건빵 주시네요. 아, 오늘 구독자한테 예. 뭐 이렇게 아니요 하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첫 생방송인데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오셔서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우 오늘 개설하셨는데 벌써 예 지금 300만 분 생각보다 지금 네 저만 쌩얼이라서 지금 좀 약간 많이 참고 쌩얼이셨어요? 저희도 예예 예. 저희도 다 지워져가지고 괜찮아요. 또 검은색 그렇겠죠? 물만 남아있어요. 예. 어 실물하신 데 나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쌩얼이 전 정국 씨 저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여기에 뾰루지가 하나 가지고 뭐 뾰루지도 감각이 있으신데 왜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뾰루지도 이 자리에 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쵸 그쵸 이게 복볼이죠. 예예예. 예, 예. 네, 확실히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질문. 아 대답하실 거. 아, 대답할 거요? 뭐 말하실 거? 아 이런 진행 방식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주시고 대답하실 거죠. 이게 매력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대답을 먼저 해라,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다. 네. 이거 되게 독특해. 아 이럴 거면 사전에 연락을 좀 깜짝이야. 아, 예, 예.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하고 싶은 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 보자. 종씨 작업 잘 되시죠?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뭐 곡 하나 내신다는 소리. 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 아니 알죠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알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은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지. 아무래도 저도 뭐 아니 팀인데 그래도 이 방송은 말하면 지켜야 되는 방송입니다. 아, 공약 예, 예. 무조건 공약이네요. 예 공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뭘 말했다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방송. 태영 씨 내일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신다고. 아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아,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곡 하나 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네. 아, 우리 작업한 거. 작업한 거예요? 아, 우리 한 거? 작업한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이분 날의 곡 하나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 되게 왜냐면은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어, 재즈 스타일로. 이번에는 어 한번 그런 까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민 씨가 내년 가기 전에 또 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년이 가기 전에요? 올해 가기 전에. 내년이 오기 전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전,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는군요. 예예예. 예, 예. 바쁘게 살죠. 왜냐면은 딱 삐리 왔어요. 예. 무슨 어떤 저희는 진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둘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 낼 게 너무 많아요. 스포 잠깐 하자. 뭐 매운 녀석들이 아주 매운 거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놓은 게 아직 공유는 안 했거든요. 아 예. 저희 기획 담당이어가지고 그 팀에서 아이디어 뱅크여서 여기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제가 기획하면 행동파. 네. 좀 촬영하고 약간 이런 거. 아 그럼 이제 매운 거 본인이 드시겠네. 아 제가요. 우리 팀에서 매운 거 제일 못 먹는데. 아, 김치 먹고도 맵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김치 한 고등학교까지는 뭐 거의 씻어서 먹었습니다. 네. 물에 담가서 먹고요. 예예예. 매워가지고. 그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저는 뭐 신라면 아직도 못 먹어요. 어 이렇게 상표를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라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쉰 아니, 라면. 라면이 쉬었어요. 아니 유 라면. 아니 아니야 쉰 라면. 아 쉰 라면. 네. 불편해라. 저... 라면이 쉬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예. 뭐 여튼 아 좋습니다. 자 그럼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같은 거 없는데 네, 2부에 뵙겠습니다.